생명. 생명의 꽃. 아, 피었네. 유전자가 켜졌네. 네. 아, 멋있습니다. 아, 네. 아주 뉴 스타트하고 딱 맞는 그 복음 선가예요. 아. 야, 그거. 다시 태어났네. 아. 좋아요. 네? 자. 생계의 본질은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생기에 가까운 사랑은 모성애죠. 모성애인데, 모성애도 결국 자기 아기가 죽어도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죽어도 살릴 수 있는 사랑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거는 본질적으로 사랑이 아니에요. 자, 우리의 사랑은 뭐 다 우리가 사랑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즉 나하고 상대방하고 마음이 맞아야만 사랑이 되는 그런 사랑이에요. 아무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더라도 이렇게 예찬이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사랑해도 생각이 달라지면 네, 싸워요. 그렇죠? 왜 싸워요? 내 생각대로 안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생각이 같아야 원하는 게 같아야 사랑하는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 결국 그 사랑이 누구 중심적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나 중심적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다 알면서도 그 우리가 하는 사랑이 자기 중심적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거를 사랑이라고 불러줘요. 사랑이라고 불러주면 안 돼.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그거는 결국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데,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기적.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랑과 이기심을, 그건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동일하게 그냥 무의식 속에서 그걸 동일시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생명의 꽃이 진짜로 탁 피면, 와, 내가 하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고, 이게 자기중심적 이기심. 이기심이 조금 더 나아가면 발전하면 뭐예요? 그 욕심이야. 왜? 내 욕심대로 해달라는 거야, 결국은. 그 얼마나 유치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우리들의 사랑을 비교하면 그거는 유치원이야. 네. 유치원. 네. 이런 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 예. 근데, 사랑, 그러면서 결국은 나의 이기심을, 나의 욕심을 미화하고 있는 꼴값에 불과한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거를 깨달아야 내가 나를 훌륭하게 안 봐.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 싸면서 나를 훌륭하게 봐한 거니.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알고 보면 훌륭할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알고 보면 이기심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 요거를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난 다시 태어났네. 그래서 그 꿈을 팍 깨보면 내 사랑이 이기심이야.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 안 한다에 대하여 속을 안상하게 돼요. 왜? 이 상대방도 이기적이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면서 그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 사랑은 이기심이라는 것을 잊어버려. 몰라. 모르고 상대방에게 요구를 할 때는 하나님 사랑을 요구하는 거야. 무조건적 사랑을. 여러분. 이런 우리는 모순덩어리라는 사실을 다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가 정말로 이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거는 본질적으로라는 말도 쓸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본성적으로 우리는 선하지 않다. 이제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 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말을 걸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렇죠.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밖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이 말을 우리, 이 말은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면 악이란 건 뭐예요? 악. 악하단 거. 악이 뭐예요, 악? 그렇죠. 선하지 않으면 그게 다 악이야. 네. 선하지 않으면 그게 다 죄야. 이제 이거를 알으라는 게 성경은 우리의 이걸 깨달으라는 게. 자꾸 나를 꽤 괜찮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본질적으로 악하다. 하나님과 다르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짓는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당연히 죄인 맞아요, 맞아. 이제 그래서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나는 죄인이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는 말을 깊이 이해하면 그저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편안해져? 이런 죄인도 사랑하신대.
우리는 하나님이 막 사랑하신다. 그러면 꽤 믿음이 좋으니까 사랑한다. 믿음 좋다는 말은 뭐예요? 꽤 괜찮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선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 차원에서 놀면 그게 유치원 차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거는 너무나 높은 차원이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가능의 차원을 바라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놀기를 바라고, 그래, 나는 네보다 믿음 더 좋다고. 나는, 절대로 십일조 안 빼먹는다고. 너는 빼먹지, 가끔. 뭐, 이런 식이야. 이런 게 이제 형식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형식적이 돼버리면 뭐가 없어요? 실제로 내 마음의 기쁨은 하나도 없어. 나는 형식을 지킨 것밖에 없어. 그래서 정말 내가 다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말하고 있는 사랑, 내가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구나.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에베소서인데, 저는 에베소서가 좋아요. 에베소서는 조금 다르게 읽으면 에베소서예요. 자, 에베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전에는, 사도 바울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래요. 우리도, 그러면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우리도 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 육체와 마음,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본질이 악한데, 아무리 선해봐야 그거는 선한 척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 그래서, 그 선한 척 하는 거는 아예 악한 것보다 더 나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하고 골치 아파하신 사람들은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걱정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본질상 악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로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본질적으로 가망 없어. 그러니까 장녀들, 문둥병자들, 자기에게는,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이거를 실질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의
그 단어가 사실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제 헬라 말로 그 그리스 말로 는 하마르티아라고 부릅니다.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무슨 말이냐면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다 말이에요. 화를 쏘는데 관중 그러죠. 맨 그렇죠. 혈수에 짜면 손에 뺨이 맞아야 돼. 그렇죠. 저게 맞지 않고 여기 맞아도 죄다 이 말이에요. 요 요걸 벗어났으니까 관역을 벗어났으니까 그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야.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린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다 저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게 미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였더니 로마서 3장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도 지금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상? 네, 본질상 죄인이다. 본질적으로 관역을 벗어나 있는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관역을 또 새로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하면 선한. 이러고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그런 차원에서 있으니까 서로를 비판할 수가 없다.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좀 상대방에게 불만이 있어도, 이런 전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대화를 하다가, 형 내 생각하고 안 맞아. 그러면. 골라도 차 못 골랐어. 아, 골치야.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돼버려요? 말을 안 하게. 삐져. 삐지면 제가 하는 행동이잖아요. 삐졌다 하면 탁 제일 먼저 나오는 행동이 고개 돌려. 고개 돌려. 창밖을 내다봐. 그리고 말 안 해. 그럼 우리 집 사람이, 당신 삐졌어? 그러면 더 삐져. 이러고 살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좀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삐져 가지고 생각하는 게 뭐게? 또 삐졌구나. 그거예요. 상대방을 미워하기보다는 내가 또 삐졌어. 할 수 없고. 이러니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지. 이래도 구원하셨어. 이제 이런 것이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예요.
다시 안 태어났으면 삐지는 것은 뭐요? 당연하지, 당연해. 지가 나를 삐지게 만들었잖아. 그 지금부터 말 안 하는데, 앞으로 적어도 3일 동안은 말 안 해야지. 이러고 살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신이 좀 들면 다시 말해서 성령의 그 역사를 성령을 좀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은 빨리 그 삐진 상태를 어떻게 그것부터 해방되어야 돼. 지금 내가 삐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악령에게 뭐요? 속았고, 악령의 영향 안에 들어가서 내가 내 유전자를 뭐요? 끄고 있다는 생각을 탁 하게, 그 진실, 내가 삐져 있는 이 삐짐의 진실을 빨리 깨, 그 핵심을 깨달아야 돼. 이게 이제 뉴 스타트야. 아시겠죠? 그러면 빨리 이걸 탈출해야 돼요. 악령이 나를 팍 해서 딱 삐지게 이제 해놨는데 이 삐짐에 내가 계속 끌려당기면 안 돼. 그래서 앞으로 3일 동안 끌려당기겠다고요. 세상에 어떤 여자는요, 제가 상담하다가 보니까 세상에 말 한 번 안 하면 한 달씩 안 한대요. 와, 그러면 자기도 암 걸리려고 악을 쓰고 있는 거고, 남편도 다 꺼져요. 말 안 한다. 나 말 안 한다. 혼을 좀 내야지. 그 상대방 벌 주는 거거든. 그래서 상대방을 벌 주면 반드시 나도 벌 받게 돼 있어. 왜?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조건적 사랑만이 생명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사망은 뭐예요? 생명 아니면 다 사망이야. 아시겠죠? 빛이 뭐예요? 어둠이 뭐예요? 어둠.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지. 어둠과 빛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지. 그래서 어둠을 없애주는 것은 빛이요. 사망을 없애주는 것은 생명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뉴 스타트 하는 사람은 내 유전자를 절대로 보호해야 돼. 그렇죠? 뭐 뉴 스타트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야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뉴 스타트를 해야지. 예. 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이제 제가 미국서 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라는 데가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 참 아름다워요.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 이렇게 산이 많아요. 산이 많은데 한국하고 참 비슷해. 기후도 좀 비슷하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많이 춥지도 않고 많이 덥지도 않고 딱 한국적인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기후도 좋고 공기도 좋고 자연도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은퇴하신 그 부유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 뭐라 그래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실버타운. 실버타운이 많아. 근데 실버타운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서 은퇴해가지고, 뭐, 골프 치고, 뭐, 여유 자작하게 사는데,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이 부부가 마음에 안 맞으면, 그것도 힘들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싶기도 하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고, 더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이제 큰 실버타운도 있고, 근데. 그런 데서 이제 강연 요청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참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어쩌다가 우리 집사람이 노래를 뭐 좀 부른다. 이런 정보를 누가 들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일 오전 강의 시간에 그때도 오전, 오후, 이제 오전하고 저녁하고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특송을 좀 부탁을 한다고는 요청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전 몰랐어요. 그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직접 요청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제가 무슨 책을 쓰느라고 아주 바빴어요. 그래서 집에만 들어갔다 하면 노트북 열어가지고 이제 책을 이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책 쓰면요,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뭐, 어떤 때는 한 페이지 썼다. 그러면 한 3시간이 가버려. 이걸 자꾸 또 문장을 바꾸고, 또 이렇고, 이제 마음이 들어. 그러다 보면 막 1시간 반 이런 거 막 휘딱 가버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또 책을 쓰고 있는데, 그날따라 우리 집 사람이 일찍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더니, 뭐, 왔다 갔다. 저 사람 오늘은 왜 저렇게 바쁘냐?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집 사람이, 여보, 뭐 해? 그래. 뭐 하긴 뭐 해? 책 쓰지. 이게 얼마나 거룩한 책인 줄 알아? 이 사람은 신경질이 났어. 뭐 해? 그래. 안 보여? 책 쓰고 있잖아. 여보, 오늘은 빨리 가야 돼. 왜 빨리 가야 돼? 당신 몰라? 무슨 소린데? 나 모르겠는데? 오늘 내가 특송을 부탁받았단 말이야. 난 몰랐네. 당신은 말이야, 남들한테는 관심이 참 많은데, 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어. 저는 맨날 그런 소리 듣고 살아요. 남들한테는 관심이 많은데. 어느 참가자는 어떻고, 관심이, 그분이 강의를 안 듣던 요즘은 다 집중해서 듣기 시작해. 변화가 올 것 같아. 그런 얘기만 자꾸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남한테만 관심이 있지.
그래서 내가 오늘 특송을 부탁받고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지 생각도 안 해봤어. 안 해봤지 뭐. 와, 갑자기 막 이 세상 남편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돼버렸어. 열 받아 안 받아. 그래 가지고 막 와, 그래서 아 이거 참아야지. 우리 집 사람 쪽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가지고 막 우리 집 막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야. 지금 자기로서는 중요해 안 해. 자기로서는. 그래서 이제 그 피아니스트하고 약속을 했대. 한 30분 더 빨리 도착해가지고 피아노를 맞춰보고 반주 맞춰보고 이제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급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아침에 이제 그 우리 집 사람이 꼭 그 제가 강의실로 가기 전에 꼭 이 머리를 드라이를 해줬다고. 드라이를.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묶고 있는 그. 그 이제 드라이기 주로 드라이기가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빨리 와 드라이 해야지. 악을 쓰는 거야. 그래서 열 받아가지고. 그래서 막 그 순간에 제 마음 속에 안 가 드라이 안 해도 돼. 막 그러고 싶더라고. 그래서 혀를 꽉 깨물었지. 자, 이게 내가 오늘 안 가버리면, 드라이를 안 해버리면, 이거는 며칠 갈 수 있어. 와, 그래가지고 제가 혀를 꽉 깨물고. 이제 드라이 하려면 변기에 앉아야 돼. 그러지. 왜? 당신 말이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해주면서 말이야. 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와, 막 열불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열불이 나. 이 부부란 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게 문제가 이게 심각해질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탁 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운전대를 잡고 이제 가는데, 차 오늘은 이거 큰일 났어. 유전자 다 꺼져 버렸어 벌써. 네. 이래가지고 뭐 강의를 하는 것도 좀 웃기는 얘기고. 이래가지고 집사람 노래해봐야 별로 은혜도 안 될 거고. 이거 참 큰일 났구나. 그래서 생각한 게 뭐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태로부터 이 악한 상태, 이 서로 미워하는 상태, 그 분노한 상태로부터 그게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그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해방이 될 수가 없죠. 없어. 아, 그때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탈출할 길이 있어요. 그때 기도라는 게 필요해요. 자,
이제 그때는 지금 냉랭한 말 없이 서로 이제 가고 있는데, 예. 그때 분위기는 뭐예요? 둘 다 마음속에 뭐를 결심하고 있어. 나 말 안 할 거야. 참, 여러분,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삐지는 거는 없어질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유치원 댕겨야 돼.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그 유치원이 돼야 돼. 교회만 가면 다 유치원생이 되고, 그래야 그게 진짜 교회예요. 교회만 가면 다 거룩해지면 안 돼. 아시겠죠? 그건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 이제, 그래. 우리 사람이 노래를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시에 나도 강의를 어떻게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이 악령의 사로잡힘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나는 지금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말 먼저 거는 것이 지는 겁니다. 말 먼저 걸면 내가 항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도 남자로서 네가 말 먼저 붙이라고. 그렇죠? 그거 상당히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해봤어요. 그럼. 이제, 근데 내가 말을 먼저 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야. 내가 지면 안 돼. 특히 남자로서. 특히 갱상도 남자로서. 가시 나한테 질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딱 우리 집 사람 눈치를 보니까 이건 한 일주일 갈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 집 사람, 이 사람 유전자도 다 꺼질 거고, 그동안 나도 유전자 많이 꺼질 거고, 이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생명으로 가기 위하여 사망과 싸워야 돼. 사망과 싸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사망을 이기는 방법은 이 경상도 사나이가 져야 돼. 이거는 경상도 본성이 아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남자로서 너무나 창피한 일이고, 그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요거를, 요게 내 본성이야. 그렇죠? 이겨야 돼. 여잔데 말이야. 내가 이겨야지. 그래가지고 길을 좀 들여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상구야, 네가 유전자 끄면서 이기면 뭐하냐? 그렇잖아요. 생명이 중요하다. 네 자존심보다 생기가 좋아.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게 하나님이. 내가 더 중요하다, 지금. 네가 너의 자존심만 붙들고 나는 죽어도 말 안 하겠다. 결국은 내가 이기겠다. 그러면서 남는 건 뭐냐? 사망밖에 없어. 네가 알고 보면 이긴 거 있어 없어? 이긴 거 없어.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런 생각이 쫙 들어오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는 거야. 저주도로.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눈뜨 운전해 가면서 눈뜨고 기도하는 거. 저주가 하나님이 저주.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설득을 당해서 하나님한테 아멘. 예, 알겠습니다. 저 오늘 지겠습니다. 근데 지금 입에서 말이 안 나오려 그럽니다. 말을 하려 그래도 계속 삐진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입이 안 열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입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데 저기 보니까 꽃들이 쫙 피어 있는데 오늘 처음 봤어. 미국 가면요, 코스모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코스모스를 찾아볼 수도 없어. 근데 딱 보니까 그 색깔하고 그 코스모스의 특이한 그 그 얼마나 그렇죠. 세련됐어, 코스모스. 그러면서 와, 코스모스가 있어. 그 제가 저도 모르게 저거 코스모스 아니야? 그 집 사람도 어머 코스모스네. 상황 끝.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갈등 그게 있어도 정말로 하나님에게 도움을 진심으로 청하면 하나님은 그 희한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샥 풀어주신다. 아시겠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맛을 봐야 돼. 그래서 뉴 스타트의 삶은 이런 맛을 보고 사는 삶이 사실은 뉴 스타트예요. 이때는 뭐 여기서 이렇게 먹고 조금 저렇게 먹고 이렇게 아니다 이 말이야.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무엇에 반응하기 때문에?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 뜻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운동보다 더 중요하고 그 뜻을 먼저 그래서 뜻을 먼저 내 속을 먼저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내 자존심을 굽히고 내가 먼저 말을 꺼내 줄 수 있는 그것이 안 되는 걸 보면 우리는 내 중심의 자기 중심의 사랑이지 그게 상대방 중심의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우리는 없어. 아시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영적 에너지를 보내주셔야만 그 순간에 내가 반짝하고 잠깐 동안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거 한번 했다고 앞으로 안 삐지느냐? 또 삐져. 아, 아니야. 또 삐져. 또 말 안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요. 그, 현관에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 신발 가정도 밉더라고. 신발만 봐도 유전자 꺼진다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이러한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이러고는 못 산다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런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죽는 거야. 죽어버려야 돼, 이거는. 죽어버려야 이제 안 삐지지. 살아있는 한, 뭐예요? 삐질 수밖에 없는 이 유치원생.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유치원생 그러면 다 이쁘고, 그렇다. 유치원 해보시니까 잘 알겠죠. 요것들 나빠요. 아주 아주 나쁘죠. 그렇죠? 요새는 말입니다. 어린 기집애들이, 예찬이 같이 잘생긴 애가, 남자애가 있으면, 찍어가지고 싸운다 그러더라고. 예찬이 내 거야. 와, 요것들이 얼마나 이쁘고 착하게 생겼어. 겉모습은 그렇게 착한데, 요것들이 막, 그러니까 이 병아리 콕 서로 싸우는 거 보면, 이게 모든 생명체는 이게 본질적으로 악하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걸 깨달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율법은 나는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그걸 못 깨달으면, 아, 우리는 율법 잘 지켜. 이렇게 속아버린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잘 지키니까, 우리만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에서 꿈을 깨야 돼. 그래서, 와, 도저히 안 되는구나, 우리는. 그래서 이제, 어머, 커스모스 맞네! 갑자기 뭐예요? 싸늘하던 차 안에 분위기가 어떻게? 온기로 착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미국 사람들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래요. 얼음이 꽉인데 얼음을 깨는 순간. 그래서 따뜻해져. 근데, 코스모스네? 어머, 그러네? 얼음은 깨졌어. 아시겠죠? 얼음 깨졌어. 얼음이 깨지면서 드디어 찬 겨울은 가고, 봄이 오면서 생명의 꽃이 피었네.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느낌을 뭐요? 살짝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음은 깨졌는데 그래도 할 말이 없어. 그래도 하면 그러나 이제 온기는 다시 온기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저는 혼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스모스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탁 운전해서 가는데 드디어 한 10분 후에 우리 집사람 제 핸들 잡은 손을 이렇게 잡더라. 여보, 당신이 먼저 말 걸어줘서 고마워. 당신이 져줘서 고마워. 져줘서 고마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졌어. 당신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결국 지는 것이고, 우리 생각에는 진 건데 내가 져주면 그것이야말로 뭐예요? 생명의 승리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앞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렇죠? 내가 자기,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 우리는 이기심이 아니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면 그것이 기분 좋은 사람들이야. 세상에. 맞죠? 와, 오늘.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어. 이렇게, 우리는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게 행복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알고 보면 행복이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유전자를 내가 꺼버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당신이 먼저 말을 붙여줘서 고마워. 여기서부터 사랑이 조금 싹 트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여기까지는 사랑이 아니었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보여주시네. 그때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당신 기도했지. 차, 여기서부터 이 대화가 진짜로 아름다운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딱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아름다운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이것이 새로운 삶, 새롭게 출발하는 삶, 바로 New Start, 새로운 출발. 내 인생의 그러한 출발점이 여러분 모두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